먼저 코로나 예방 접종 전 주의사항입니다. 이렇게 가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하나이비인후과 병원 감염관리실 김명숙입니다. 요즘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백신 접종 전후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예방접종 전 주의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건강 상태가 좋을 때 예방접종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을 내원하시면 접종 전에 반드시 의사의 예진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다음과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임신부,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의 접종이 권고되지 않습니다. 다른 예방접종 후에 중증 이상이나 쇼크 등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우는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주의사항입니다. 접종 후 15분에서 30분간 접종 기관에서 머물러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지 관찰해야 하며, 이전에 다른 원인으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30분간 관찰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로 귀화 후 적어도 3시간은 주의 깊게 관찰하고, 접종 후 최소 3일간은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의사의 진료를 받거나 이상 반응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에 국소 반응은 접종 부위 통증이나 부기, 발적 등이 있으며, 전신 반응은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메스꺼움, 구토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접종 후에 흔히 나타나는 반응으로 대부분 3일 이내에 증상이 사라집니다. 네 번째로 접종 부위는 청결히 유지하시고, 접종 당일은 목욕이나 운동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어르신의 경우에는 예방접종 후에 혼자 있지 마시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어서 증상 발생 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팀장님, 혹시 맞고 나서 이상 반응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맞고 나서 만약에 접종 후에 39도 이상의 고열이 있거나 알레르기 반응, 즉 두드러기, 발진, 얼굴이나 손 등의 부종이 나타날 경우에는 이상 반응이 있다고 확인하시고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라면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드물게 쇼크나 호흡곤란, 의식저하, 입술이나 입안의 부종 등을 동반한 심한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날 경우도 있습니다.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전후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병원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